어? 내일까지 문제 100개 풀어와라. 이게 차라리 편하지. 에? 뭐 여기 수학도 자꾸 이상한 걸 시켜가지고. 아 정말 중간에 하다 진짜 엎을 뻔했어. 아이.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여기 미국 시간으로 8시 13분입니다. 아침이요. 아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9시 13분이니까 우리 한국 친구들은 공부하거나 뭐 쉬거나 자기 잘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네요. 날씨는 좋고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미국 고등학생의 평일 일상입니다. 학교가 8시에 시작하는데 저는 8시 13분인데도 여기 있어요. 학교를 지금 안 가고 여기 있죠. 오늘은 바로 Virtual Day라고 해가지고 학교는 안 가는데 학교 과제는 하는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 Virtual Day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now Day라고 해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 학교를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진짜 강원도 수준보다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Snow Day라는 게 있는데 제가 다니는 이 미국 고등학교는 Snow Day 대신에 Virtual Day라고 해가지고 Snow Day는 이제 말 그대로 학교를 안 가니까 학업을 그날 아예 하루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너무 교육에 열정적인 학교라서 Snow Day에 학교를 안 간 대신에 그냥 집에서 과제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지금 겨울도 아닌데 이 날을 하냐? 눈 올 거를 대비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연습한다고 오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여러분들에게 미국 고등학교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에 굉장히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날 어떻게 미국 학교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출발! 자 근데 어떻게 학교 공부를 집에서 하는 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미국 고등학교 준비물 언박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에서 선생님이 주신 과제들을 열어보고 집에서 그냥 학교처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학교 안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떤 과제들이 과연 왔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학교 안 가니까 아 늦잠 자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서 그 설문지를 하면 출석이 되는 거예요. 9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뭐 8시 20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에 하면 이 정도면 착한 학생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석식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장 선생님이 보내신 메일이 요거네요. Virtual Day Attendance Cert for Sophomore. So, 그래서 제가 지금 Sophomore이라고 해가지고 10학년이고 Cert for는 그냥 학년 나누는 그런 기준입니다. Good morning, welcome to the first Virtual Day. Complete the attendance from that link below. 자, 여기 링크에 들어가서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하네요. Attendance from September 25. 오늘 이 9월 25일 맞죠? 맞고요. Please complete this form. Register your attendance for school. Okay. 아, 이날 내가 Virtual Day 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알면 yes, 모르면 no 하면 어떻게 되지? 집에서 하는 수업이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 28분까지 끝내면 된다고 하네요. 학업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콜로지라고 해가지고 학교 이제 공부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냐? 뭐 이걸 물어보네요. Yes 하고 Submit 하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보시고 아 이 학생이 출석으로는 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착한 학생답게 9시 전에 출석 체크를 완료하고 과목 이제 과제를 하면 되는데요. 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Chemistry, Pre-Calculus, English and History of Innovation 이렇게 네 과목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화학입니다. 화학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저는 보통 할 일을 이렇게 먼저 적어두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할 일을 안 놓치니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있어서는 한국에서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기록을 할 때 Evernote라는 걸 쓰는데요. 이 코끼리 모양 이거. 이게 제가 왜 이걸 쓰냐면 이 노트가 이제 온라인 노트라 가지고 동기화가 돼요. 이렇게 동기화가 되면 뭐가 좋으냐, 학교용 맥북에다가 에버노트를 깔아두고 작성을 하면 폰에서도 똑같은 노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폰뿐만 아니라 작업용 노트북에서도 어딜 간다든지 한 가지 노트에다 정리를 해두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런 비슷한 용도로 써야 될 게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History of Innovation부터 시작해서 Chemistry까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chemistry class 같은 경우에는 저기 upcoming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적혀있는데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거는 virtual day를 위한 원자 만드는 활동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걸 어제부터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다 했어요. 그냥 그 다 한 자료를 등록하기만 하면 오늘 화학은 끝납니다. 어떤 거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합쳐져서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걸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져서 몇 개 있는지 두 개죠? Submit Assignment 있죠? 이거 눌러가지고 Yes, Submit 하면은 이제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빠밤. 화학에다가 체크를 하면은 이제 남은 거는 수학, 영어, History 이렇게 남았죠? 자,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좀 그렇고 과제 하나씩 다 할 때마다 어떻게 된 건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시가 다 돼가니까 일단 밥은 먹어야겠죠? 자, 일단 영어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영어 첫 번째 과제가 vocabulary quiz였잖아요. 단어가 이렇게 4개의 예시가 있고 이 과연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 거의 뭐 수능 영어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퀴즈를 총 5개 이런 문제를 5개 풀면 퀴즈는 끝납니다. 느낌상 그냥 바로 이거 compos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영상들 보고 시죠 시? 시를 공부하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시를 배운 바로는 미국도 한국하고 같이 운율이나 외적인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아무튼 뭐 시적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Shakespeare's language is his use of stress. 제일 믿을만한 역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역사는 일단 오늘 할 수업 부분을 선생님이 강의를 녹화해가지고 여기 스콜로즈 올려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6분짜리인데 자 그러면 한번 영상 보면서 노트 작성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rmany had a very intense submarine warfare style going on. They had a lot of submarine aggression. They were attacking neutral ships, so ships that had no leanings from one side or the other. So German U-boats, they were called, are going to start attacking these neutral ships. 26분짜리 영상을 다 듣고 필기 노트까지 깔끔하게 했어요. 저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 저 노트 했는데요? 하고 안 했는데 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세를 찍어서 그 스쿨 홈페이지에다 올리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스콜로지에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4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업로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서브밋을 눌러서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쉬워 보여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아유 아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컴플릿이라고 뜨죠? 이 말은 다 했다는 겁니다. 오예.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영어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수학인데 질문 3개에 답만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점심은 또 먹어야겠죠? 아침 먹은 지 거의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또 점심시간이네요. 아유 점심은 마카로니 앤 치즈, 맥 앤 치즈 먹을 거고 점심 먹고 나서 수학 질문 3개 답변다는 거 마무리 한 다음에 이제 오늘의 과제를 끝내면 됩니다. 점심 먹으러 가야지. 네 지금 밥을 먹고 왔고요. 와 햇빛 아우 근데 이런 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만요. 자 아무튼 지금 30분? 아니 한 10분만 더 하면 되니까 빨리 하고 마무리하고 쉬어봅시다. 어? 내일까지 문제 100개 풀어와라. 이게 차라리 편하지. 에? 뭐 여기 수학도 자꾸 이상한 걸 시켜가지고 아 정말 아무튼 여러분들 미국식 교육 결코 만만한 건 아닙니다. 좀 쉬울 수는 있는데 만만하진 않아요. 쉬운 것도 학년을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저는 좀 어려운 걸 듣고 있기 때문에 또 그닥 쉽지는 않은 않아요 이게. 그래도 할 만은 하다는 점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만은 해요. Problem 마지막 질문. Did you learn any new technology vocabulary in reading the information? What makes sense? What still doesn't make sense? 이거를 이 프로젝트 글을 읽고 모르는 거나 새로 알게 된 게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모든 영어 단어가 새로운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적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를 다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화학 했고 수학 방금 끝냈고 영어 선생님이 체크해 주셨고 역사도 스콜러시 보고
등록을 다 했으니까 오늘 할 일이 끝났네요. 2시 7분이죠. 14시 7분.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7분. 다들 잠을 자고 있겠죠. 물론 안 자는 사람이 있으려나? 아니지, 학교 가는데 3시까지 안 자는 사람은 없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설마 있나?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 대신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는 Virtual Day 리뷰, 리뷰가 아니고 Virtual Day 브이로그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 뭐 거의 뭐 공부만 하죠. 근데 이제 자기 전까지 거의 뭐 10시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부했으니까 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 중에서 막 액티비티 한 것보다는 학교나 공부 부분으로도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는데,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거 위주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자야겠다.